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저 오늘 머리를 하러 왔어요. 제가 지금 뿌리가 거의 줄기 수준으로 자라나가지고 뿌리 탈색도 하고 머리를 하려고 베이바이어 슬기 분홍점에 왔어요. 원래는 저번 주에 머리를 하려고 했는데 머리 하기로 한 날 하루 전에 이가 부러져가지고 날짜를 조금 미뤄서 지금 왔어요. 그럼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십시다. 뿅! 베이바이어 슬기 분홍점은 홍대 놀이터 앞에 있었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할로윈 시즌이라서 할로윈에 맞게 이렇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포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고요. 머리를 최대한 밝게 빼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시간차를 두고 작업을 하는 게 좋은데 오늘 하루만 해도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루만에 백모로다가 변신을 해보려고요. 원래 저번에는 슬기쌤이 머리 해주셨는데 오늘은 분홍점에서 바비쌤이 머리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예민하신 편이에요? 원래는 탈색을 할 때마다 그 판타스틱4에 나오는 그런 인간처럼 막 얼굴까지 막 다 붓고 그랬거든요. 아, 네, 근데 저번에 대표님이 해주셨을 때는 하나도 안 붓고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조금 더 안 따갑게 해드릴게요. 탈색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거는 뿌리도 아니고 진짜 줄기처럼 자라나가지고 지금 그냥 수통인데? 그쵸. 거의 4개월 5개월 아니에요? 맞아요. 4개월 5개월 된 것 같아요.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머리 잘 빠지는 편 아니셨어요? 약간 모발이 굵고 좀 튼튼한 편이라서 색깔도 좀 어둡거든요. 그래서 탈색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좀 약간 힘들어 하시는 머리인데 내 기억하는 거랑 다른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는 되게 잘 빠졌어요, 색깔이. 저번에 해주셨을 때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은 그쵸? 뭔가의 변화가 없네요. 제가 머리가 진짜 너무 까매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래서 보고선 그래서 같이 퇴근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안 빠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박스 블레이즈 영상 보고도 블레이즈 저도 하겠다고 엄청 많이 샀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그때 한 박스 있어요. 15만 원어치를. 15만 원어치요? 나 색깔별로 다 사셨어요? 네. 저는 포인트로 하려고 그걸 보고 영감을 얻어서. 근데 진짜 많이 사셨다. 그걸로 15만 원 채우기 쉽지 않을 텐데? 그거 진짜 싸잖아요. 한 팩에. 얼마에 사셨어요? 2천 얼마? 저는 고객님입니다. 얼마에 산 거죠? 거의 8천 원을 이렇게 산 거 같은데? 아, 괜히 물어봤어. 오랜만에 탈색을 하니까 기분이 상쾌합니다. 엄청 잘 빠지네. 거봐, 맞지? 응, 진짜 빨리 빠지는데요? 근데 너무 겁먹고 있었어. 나 근데 진짜 잘 빠진다. 진짜요? 다행이다. 왜냐면 제가 더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제 머리색이 워낙 진해서 긴장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금방 빠져서 진짜 신기했어요. 원래는 항상 탈색할 때마다 색이 너무 안 빠져서 엄청 고생했었는데 진짜 수월하게 빠졌고 이렇게 1차로 두피를 제외한 뿌리 부분만 탈색약을 도포해서 두피에 무리가 안 가게끔 색을 어느 정도 맞춰주셨고 이제 뿌리 부분이 어느 정도 색이 빠지고 나서 아래와 연결되게끔 약을 도포해주기로 하셨어요. 아까 뜨거운 느낌 들면 말해줘요. 네. 진짜 빠르죠. 뿌리 부분이 생각보다 엄청 빨리 빠져서 아래 밝은 부분과 연결해서 지금 약을 도포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때가 머리 시작하고 1시간 정도 지났을 텐데 이미 거의 블론드 상태였고 엄청 밝게 빠졌어요.
제가 살면서 탈색을 30번은 넘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금발이 나온 건 진짜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체크하시는 건가요? 이 머릿결이 네. 어느 정도로 살아있는지? 숨이 붙어있는지? 네. 색깔 빠진 거랑 얘가 신기하다. 죽으면은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쭉 늘어나고 혼자 떠가지고 근데 살아있어. 실제로 이제 머리 한 지 거의 한 시간 조금 넘었는데 벌써 이렇게 하얗게 빠졌어. 진짜 짱이야. 이제 머리색이 어느 정도 충분히 빠진 상태인데 아무래도 탈색 작업이 모발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이잖아요. 어느 정도 머리색이 빠졌을 때 이제 단백질을 채워 넣어주면서 탈색이 그만 진행되게끔 하는 클리닉젤을 뿌려주셨어요. 샴푸실로 이동해서도 또 클리닉을 엄청 해주시고요. 이렇게 클리닉이 흡수되는 동안 두피 쪽에도 탈색약을 도포해 주셨는데요. 두피 부분은 탈색이 빨리 진행되기도 하고 또 제 두피가 워낙 예민하기도 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샴푸실에서 따로 해주셨어요. 두피 부분이 탈색되는 동안에 또 보색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탈색모 특유의 노란기를 잡아주는 작업입니다. 보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5분 뒤에 헹궈낼 거예요. 진짜 하얘졌네? 왜 이렇게 하얘? 왜 이렇게 하얘졌지? 대박이다. 이거 말리면 더 하얘지잖아요. 네, 더 밝아져요. 대박이야. 사실 저는 이때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딱 제가 생각했던 백금발 정도의 느낌이었어서 진짜 머리 말리는 내내 거의 거울로 빨려 들어갈 정도였거든요. 이 정도면 이미 머리카락이 반절은 날아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머릿결 체크해주시고 클리닉 넣어주시고 그래서 그런지 손상도도 진짜 적었고요. 이 색이 이렇게 빨리 나왔다는 것도 신기했고 색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여기서 멈출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바비쌤이 염색을 한 번 더 입혀서 완전 희게 빼주신다고 하셔서 그냥 바비쌤을 믿고 염색을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도 또 두피 손상이 안 가게 두피 보호제를 엄청 팍팍팍 뿌려주셨고요. 모발에도 클리닉젤을 엄청 뿌리고 염색약에도 클리닉젤을 넣어서 붓고 염색을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도 뿌리 부분에 먼저 염색을 진행하고 시간차를 두고 아랫부분까지 염색을 진행했어요. 샴푸실로 이동해서 염색약이 더 잘 먹도록 핸들링 작업을 이렇게 해주셨고요. 쪼물쪼물 1차로 헹구고 나서 샴푸하기 전에 또 클리닉을 엄청 넣어주십니다. 샴푸는 바다쌤이 도와주셨는데 진짜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두피 마사지까지 엄청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받는 내내 아 돈 많이 벌어서 바다쌤한테 맨날 샴푸 받고 싶다 생각 들 정도로 진짜 너무 시원했어요. 무릉 도원이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두피관리사 자격증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분홍점 가시는 분들은 정말 바다쌤의 손맛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로 고단백질 클리닉 해드릴게요. 진짜 클리닉을 끊임없이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맞아요. 클리닉을 하는 도중에도 또 두피 마사지를 엄청 해주시는데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완전 묵은 피로가 사르르 녹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셀프로 할 수 있는 마사지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근육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네. 여기가 흰새유돌근이라는 데인데 상체 피로랑 약간 만성 피로 이런 데가 쌓여 있는 데여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엄청 시원해요. 평소에 이렇게 계속 해주면은 피로도도 조금 줄어들고 목 라인도 예뻐져요. 승모근도 조금 사라지고. 오. 아 이거 마녀 색깔인가 마녀. 봐도 돼요? 아니요 이거 하고요. 이제 봐도 돼요. 아직 드라이 전이긴 한데
뭐지? 색깔 너무 예뻐.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머리가 끝났는데요. 실제로 보면 좀 더 푸른기가 도는 백모 느낌이고요. 빠질 때는 또 밝은 베이지 느낌으로 빠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샵에 오기 전에 원래 좀 컬러감이 있게 할까 아니면 백금발을 할까 엄청 고민했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밝은 백발을 즐기다가 좀 진하면 파판색을 해보려고요. 그리고 원래 이 정도로 밝게 빼면 머리가 거진 울프컷이 되는데 오늘은 클리닉을 쉴 새 없이 해주셔서 그런지 손상도도 엄청 적었어요. 머리숱이 너무 풍성해서 진짜 행복합니다. 이렇게 안 상하고 이렇게 빠른 탈색은 진짜 처음이었어요. 머리 예쁘게 해주신 바비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재미난 영상을 찍어올 테니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